네. 알루미늄 관련주를 선정해 오셨는데요. 최근 뭐 철강 성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도 구리와 마찬가지로 경기 지표로 좀 보죠. 네. 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를 오늘 선정한 이유는 알루미늄 세계 최대 알루미늄 생산을 중국 쪽에서 증산을 축소를 했고 네.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도 축소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철강주가 좋았고 시멘트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골드만삭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시장이 올해부터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고 중국이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알루미늄 글로벌 가격 공급 체계에 영향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자동차부터 창틀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공격적으로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상무부에서 18개 알루미늄 시트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알루미늄 수출 규모가 4억 달러고 처음 한국은 제외됐다는 기사는 나왔지만 추후 정정이 됐습니다. 독일이 가장 높은 관세율이 나왔고 한국산 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5%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알루미늄 가격은 이제 세계 경기를 타는 지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알루미늄 관련주들 섹터 흐름도 좀 살펴주십시오. 자, 뭐 종목마다 약간의 특징은 있는데 네. 뭐 남선 알루미늄 이름부터 알루미늄입니다. 남선 알루미늄 네, 네.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드는 모습이에요. 이 종목은 이제 뭐 대선 테마주 여기에도 좀 편입이 돼 예전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네. 지금 흐름 자체가 정배열이 아닌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조일 알루미늄도 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은 최근에 급락을 하고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삼화 알루미늄이 사실은 작년에 최고 대장주였던 종목입니다. 엄청난 네.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2,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간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마무리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포스코 엠텍도 있죠. 이건 다른 이슈로 올랐던 종목인데 네. 포스코 엠텍도 있는데 이 종목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다른 이슈가 붙었기 때문에 관련주는 맞지만 확실한 알루미늄 관련주는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한데요. 자, 알루코라는 종목을 알루코요. 다시 들고 네. 나왔습니다. 우리 알루코 익숙하죠. 같은 네. 경우는 제가 포트폴리오 안에서 한 40%씩 수익을 두 번 낸 종목인데 네. 우리가 뭐 그 전기차 관련 이슈도 항상 있고 네. 우리가 배터리팩 하우징을 만드는 회사로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인데 이번에는 또 알루미늄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 모멘텀을 타서 한번 재료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60년 역사의 동양강철이 지난 15년 사명을 바꾼 회사가 알루코입니다. 뭐 현대 알루미늄, 고강 알루미늄, 알루텍 8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차량 경량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 부품주 섹터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매출 1조 원 규모의 그룹으로 성장을 했고 뭐 산업용 알루미늄, 뭐 소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에 R&D 쪽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신소재 사업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차 배터리팩 하우징, 네. 뭐 태양광, 알루미늄 부품 소재 글로벌 기업으로 부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팩 3사가 어디냐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네. 삼성 SDI 여기에 전부 다 계약 수주가 들어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어느 가격인지만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알루코 현재는 지금 0.21% 조금 소폭의 하락세인데요. 좀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알루코가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거래량 없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항상 있었고 실적은 이미 작년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장성은 있는 상황이고 알루미늄 관련 호재가 좀 붙어준다면 지금 이 구간을 이탈시킨다는 거는 시장에 다시 한번 대폭락이 있을 경우에만 이탈이 된다는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추세를 돌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이 가격 4,800원 전후라면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월차트 보시면은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서 지난달에 거래량이 없었어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거래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조정 이후에 주봉 20주선을 회복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작년에 대량 거래가 나오고 몸통을 세워준 종목이 다음 달에 치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가격 충분히 관심 가질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4,825원 선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0.21%, 0.1% 금방 또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자, 매수가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